달콤한 말씀에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하니의 하니예요. 우리 친구들 잘 잤나요? 친구들, 정글에 가면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독사예요. 왜냐하면 독사의 독은 너무나도 강해서 한번 물리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바울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속에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도우심을 믿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 5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을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붙잡혀 있는 상태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어요.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도착한 그 육지는 몰타라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비가 오고 막 추워지자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로마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불을 피워주었어요. 바울이 불을 피우는데 갑자기 독사가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깨물었어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걸 보고 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야.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거야. 비록 바다에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신이 저 살인자를 죽이려고 독사한테 물리게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손에 매달려 있던 독사를 불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자 바울을 살인자나 죄수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독사에게 물려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던 걸까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상처 없이 다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랑에서도 바울을 건져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믿은 바울은 풍랑에서도 그리고 독사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꿀벌이들 되길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